맞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로컬 사이트를 아니 로컬 사이트래 워크스페이스를 이게 똑같이 맞춰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메뉴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 하나 있죠? 그거 누르면은 우리 아까 드림이버도 클래식 한 다음에 리셋 클래식 했잖아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얘도 그래서 클래식 한번 다시 눌러주고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리셋 클래식 시키면 정말로 초기화돼요. 그 레이아웃 디자인이 초기화돼요. 그러면 맨 오른쪽에 프로퍼티스 패널 있고 그다음에 아이콘이 쪼르륵 있는데요. 아이콘을요 이렇게 잡아 빼면요 이렇게 아이콘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 똑같아요. 그 포토샵 똑같아요.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화살표 있죠, 두 개짜리. 그거 누르면요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화살표 두 개짜리 누르면 다 나오고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은 아이콘을 하나만 눌러요. 그럼 그것만 나와요. 그것만 나왔다가 또 누르면 들어가고. 한번 누르면 아이콘 한번 누르면 튀어나왔다가 한번더 누르면 들어갔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콘 한번 눌렀다가 한번더 눌렀다가 해보시면 아세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드림이버랑 약간 다른 부분은요. 타임라인, 그다음에 모션 에디터 뭐 이런 게 나왔는데요. 모션 에디터는 안 쓰지만 타임라인 요게 중요한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플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동영상이랑 그냥 카메라랑 다른 게 카메라는 찰칵하고 찰나를 찰칵 찍는 건데 동영상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플래시나 그런데 플래시 같은 데에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임라인 이것도 패널이에요. 이것도 패널입니다. 이게 있어요. 똑같아요. 새 문서 생성해야 돼요. 뭐 컨트롤 N 그것도 똑같아요. 근데 못 보던 게 생겼어요. 아 죽겠네요. 못 보던 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요. 제너럴 템플레이트 디스크립션 확인 취소 뭐 이런 게 있는데 뭔가 누르잖아요. 뭔가 누르면 거기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 거야. 이게 무엇이다. 이게 무엇이다. 근데 중요한 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해설이 나왔는데 영어로 돼 있어. 해석을 못 해요,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는요. 이제 어떤 거 하시면 되냐면 이거 두 개를 주로 해요. 두 개. 근데 이제 2.0 하다가 3.0으로 하겠죠, 당연히. 응? 점점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2.0으로 당분간 할 건데요. 액션 스크립트 2.0 확인 누를게요. 그러니까 지금요 조금 전에 했을 때 액션 스크립트 2.0 눌렀잖아요. 아까 이거 눌렀잖아요. 이거 누른다는 게 뭐예요? 드림이버도 HTML 코드가 있는 것처럼요. 플래시도요. 영어가 있어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둘다 영어를 알아요. 영어가 완전 다른 영어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영어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알아야 돼요. 이제 드림이버도 드림이버 쓰는 영어가 있고. 플래시도 플래시 쓰는 영어가 있다. 그 영어를 알아야 된다.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조금 있으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는 몰라도 되는데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좀 아주 좀 어느 정도 이제 고지에 접어들게 되면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근데 정말로 이제 막 수준 있는 거 하려면 막 영어로 엄청나게 하고 막 그런 걸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막 영어 숫자 막 이렇게 막 프로그램 막 그런 게막 들어가요. 어쨌든 지금 Untitled 1돼 있잖아요. 그죠? Untitled 1돼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딘가 저장을 한다 치면 컨트롤 S겠죠? 그죠? 그냥 컨트롤 S 하면 안 되나? 아, 되죠. 되죠. 깜짝 놀랐어요. 바탕화면 누르고 우리는 늘 연습 폴더에다가 합시다. 그래야지 나중에 연습 폴더만 지우면 되지. 여기저기 해놓으면요. 찾아서 지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연습 폴더 어디 있습니까? 아, 왜 이렇게 눈에 안 보여? 그래. 연습 폴더에 플래시란 폴더 하나 만들까? 그래서 플래시는 플래시 폴더에다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플래시 한적 있었는데 뭐지? 연습 폴더에 플래시라는 폴더 만들어서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이 1일 차 중에 1번이니까 1-1 뭐 이렇게 하지 마. 1-1 뭐 이렇게 하죠 마. 그러면은 1일 차에 첫 번째 문서다. 1일 차에 두 번째 문서다. 1일 차에 세 번째 문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타자 한번 쳐볼까요? 그냥 무작정 질러볼까? 확 질러봅시다. 우리 일러랑 화면 비슷해요. 일러랑 작동법이 비슷한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움직이지 않는 2D 디자인, 움직이지 않는 거, 물론 맛보기로 살짝 플래시가 있기는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거. 근데 플래시는 2D긴 2D야. 똑같은 2D긴 2D인데 움직이는 거. 그게 달라. 3D랑은 다르단 얘기예요. 예, 중요한 게 입체 효과. 막 이렇게 막 예, 사람 그림을 그리면 얘가 뱅그르르 돌면서 막 입체가 있다. 그거는 3D 맥스 공부하세요. 마야 이런 거 3D 맥스 마야 공부해야 되죠. 우리는 사람이 딱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요. 종이장처럼 돌아가요. 있잖아. 우리 저기 도화지 그림을 그려서 가위로 잘라서 뱅글뱅글 돌려봐. 어떻게 되나? 딱 그거예요. 딱 그거. 그게 2D야. 응? 도화지로 그림 그려서 잘라서 돌리는 게 2D고 찰흙을 반죽을 해. 정말로 찰흙을 반죽을 해서 그 반죽한 찰흙을 돌려. 그게 3D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응? 그거예요. 그 덩어리 있죠. 덩어리 막 찰흙을 반죽해서 막 덩어리를 만드는 거. 그거 3D고 얇은 종이에 그림 그려서 오려 붙여서 뱅글뱅글 돌리는 건 2D다. 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뱅글뱅글 돌리는 거 어렵단 얘기죠. 응? 그냥 2D야. 가만히 그림 그려서 옆으로만 왔다 갔다 옆으로만. 한 바퀴 뱅 돌고 이런 게 두껍게 못 돌아요. 얇게 종이짝처럼 얇게 돌아요. 응? 찰흙으로 반죽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이제 그것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다른 거 아시고요.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시길래 그거는 이제 마야나 그 저기 3D 맥스에서 그 찰흙 반죽하는 식으로 이렇게 입체감 있게 하는 걸 하는 거고 이거는 플래시는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타자치기 위해서 일러랑 똑같아요. 티 누르고 자 여기 이게 그거죠. 우리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필 칼라 스트로크 칼라 그거죠. 밑에 조그만 거 까만 거 있죠. 그 디폴트 칼라 수압 칼라 똑같아요. 눌러보세요. 디폴트 칼라 수압 칼라 이렇게 됩니다. 눌러보면 뭔 말인지 압니다. 깜짝잡한 거 조그만 거 두 개 꾹꾹 눌러보세요. 자, 어쨌든 눌러봐서 연습을 했으면은 일단 질러봐. 아니야 지르기 전에 여길 봐야 돼요. 일단 T를 누르잖아. 그럼 타입 2를 하게 되면은 여기 얘네는 여기 봐야 돼. 드림이버는 밑에 봐야 돼. 플래시는 오른쪽 봐야 돼요. 드림이버는 밑에 보고 플래시는 오른쪽 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뭐예요? 컬러가 누구는 검은색 누구는 흰색인데 그거 좀 눌러봐요. 눌러서 색깔 봐. 한번 누르면 색깔 바꿀 수 있어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그냥 뭐 연습인데 뭐. 그 다음에 이 폰트도 마음대로 해요. 폰트도 마음대로 해요. 위에는 영어고 위에는 영어고 밑으로 엄청 내려와 봐. 밑으로 엄청 내려오면 밑에는 한글이야. 위에는 영어고 밑에는 한글이에요. 이렇게 했고 사이즈 있죠. 사이즈 지금요 여기저기 파란색 글, 숫자가 있죠. 여기저기 근데 밑줄이 이게 점선 밑줄이 있고요. 얇은 점선이 있고 파란색이에요. 이게요 의미가 있어요. 링크 걸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링크? 손가락이 나와요. 숫자에 마우스 대봐. 손가락 나온다니까. 클릭하지 말고 그냥 대구만 있으라고. 클릭하지 말고 마우스만 대봐요. 손가락 나오죠. 그럼 뭐 할 때 쓰냐? 좌우를 흔들어 숫자가 왔다 갔다 해. 그죠? 자, 어쨌든 뭐 지금 54포인트가 뭐 얼만큼 크기를 차지하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대충 그거는 대충 그냥 고칠 수 있어요. 매니저 부르면 돼. 매니저 부르면 돼요. 자, 여기 화면에 대고 클릭. 한글로 타자를 치겠습니다. 플래시 나라에 엔터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타자를 쳤어요. 약간 밖으로 삐져나갔다. 밖으로 삐져나갔어도 내비둬요. 괜히 만지지 마요. 만지면 이상해져요. 아, 그러면요. 셀렉션 툴 누르고 지우고 다시 타자 치세요. 예, 딜리트 그냥. 예, 다시 클릭. 클릭하자마자 곧바로 타자 쳐야 돼. T 누르고, T. T 누르고, 클릭. 예, 곧바로 그냥 쭉 타자 쳐봐요. 어, 밑으로 타자 쳐자고 왜 그러지? 아, 그러면요. 이 사각형 상자 있죠? 사각형 상자를, 어, 그거 옆으로 쭉 내려봐. 옆으로. 예, 돼요, 돼요. 어, 돼요. 어. 이상하다. 왜 그렇게 기본적으로 옆으로 퍼질 텐데. 네, 옆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왜 그러지? 정렬이 혹시 가운데 정렬돼 있나? 여기요? 포맷 여기. 포맷이 왼쪽 정렬돼 아니 가운데 정렬 같다. 왼쪽 누르시면 왼쪽으로 가요. 어.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옆으로 삐질 텐데 내비두세요. 고칠 수 있어요? 아, 또 밑에 또 이렇게 쭉 옆으로 쭉. 어, 그거. 네. 네, 됐어요. 자, 셀렉션 툴이 이거예요. 똑같아. 클릭. 우리 일러랑 비슷해요. 클릭했어요. 자, 셀렉션 툴이 움직일 때 쓰는 거니까 이렇게 알맞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움직여놨단 말이에요. 크기가 좀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이 상태에서요, 곧바로 손가락 나올 때 좌우를 흔들어요. 손가락 나올 때. 된다니까. 돼요. 좌우로 흔들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파란색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어? 다 파란색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모든 파란색 다 그렇게 하면 돼. 근데요, 수영 씨도 오른쪽 밑에 사각형 오른쪽 밑에 쭉 느려. 옆으로 느려. 어, 그렇지. 그렇지. 응, 그러면 돼. 셀렉션 툴 눌러. 엔터 치지 마. 셀렉션. 응, 누르고 오른쪽에서 오른쪽 화면 맨 오른쪽 어 거기서 뭐 이제 뭐 고쳐 거기서 고쳐 그 사각형을 만지지 말고 거기서 고치라고 자 그 플래시는 말이죠 새 문서 생성할 때 말이죠. 뭐 액션 스크립트 2.0이냐 3.0이냐 그것만 선택하라 그러죠. 무슨요 넓이 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이 사이즈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셀렉션 툴이잖아요. 셀렉션 툴 일러랑 똑같아. 선택 해제 어떻게 해요. 빈 바탕 클릭 선택 해제를 하면 그제서야 여기가 properties, FPS, size, stage, edit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냐? 요게 다 그런 건데 FPS는 뭐 하는 거냐면요. FPS는 뭐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1초에 지금 요게 지금 우리 한 장 우리 도화지로 지금 딱 한 장 디자인한 거 한 장. 아, 이게 뭐라고 하더라 이게? 프레임, 응?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F가 들어가 있어, F가.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한 장, 그러니까 도화지로 치면 딱 한 장 디자인한 거야. 응? 근데 FPS는 뭐 하는 거냐면 1초에 요거 몇 장 보여줄 거냐 이런 뜻이에요. 1초에 몇 장 보여줄 거냐. 우리가 한 장밖에 안 해서 맨날 111 계속 페이지 1만 나올 텐데 이게 여러 개면은 1, 2, 3, 4 프레임을 쭉 이동하면서 모션이 나오는 거예요. 응? 이렇게 우리가 도화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움직여서 도화지를 후루룩 넘기면 넘기면은 이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착시 현상으로 어? 약간 그런 개념 비슷해요. 어? 근데 약간 기계적으로 더 해놨겠지 더 편하게 해놨겠지만 어쨌든간에 요 프레임이 1초에 몇 장 이게 프레임 1초에 몇 장 12장 1초에 12장 보여주게 지금 세팅되어 있는데 어? 그것도 이렇게 마우스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 돼요.
누구는 일초에 24장 뭐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텐데요. 일초에 12장 보이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일초에 24장 보여주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얘가 플레이 딱 했을 때, 플레이 딱 시켰을 때 일초에 24장 보여주는 사람이 훨씬 이 기계가 바쁘게 돌아가. 빨리빨리 보여줘야 되잖아. 빨리 너무 바쁘거든요. 12장 보여주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24장 보여주는 게 그림이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 장만 보여주면요, 전 세워라 내워라 보여주겠지. 그런 거예요. 근데요,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전도 이 개념이래요. 어? 집에 있는 텔레비전도 이 개념인데 한 36이 넘는데요. 이게 되게 막 되게 고해상도일수록 이게 저기 텔레비전 고해상도일수록 1초에 보여주는 개수를 많이 해가지고 더 이렇게 선명한 화질을 뭐 한대나 뭐 쩐대나 이거랑 무슨 해상도랑 다 연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대. 그리고요, 우리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 본 적 있잖아요. 아바타의 여자 남자 캐릭터 그림을 개발한 사람이 한국 디자이너래요. 밑에 시다바리는 외국 사람이고 캐릭터 디자인을 그 주인공 여자 남자 아바타 여자 남자 주인공 디자인을 이제 물론 근무는 한국에서 안 해. 저 뉴욕인가 어디서 근무를 하겠지만은 국적이 한국이래요. 뭐 영어를 쓰겠지만 일할 때 영어 쓰겠지만 국적이 한국이래. 너무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그쵸? 근데 그 아바타는요 FPS가요 이게 150 정도래요. 대박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거야. 대빵 부드럽잖아. 응? 1초에 150장 보여주게 돼 있는 거야. 대빵. 그래서 부드러운 거야. 아바타 보면 엄청 부드럽잖아. 막 쇼 부드러 딱딱딱 안 끊기고 부드럽잖아. 장난 아니니까. 얼마나 진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한 100명이서 고생을 했을 걸 아마. 건물 하나가 다 그거 한 사람들만 있었대던데. 장기간 동안 건물 하나에 사람들이 다 그 일만 했대요. 예, 네, 그랬대요. 어제 주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뭔 얘기한 거예요? 사이즈 이게 이거예요. 이게 사이즈 이게 550에 400 픽셀로 돼 있어요. 고치려면 당연히 고치는 건 당연히 에디트겠죠? 누르세요. 지금 550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거 뜨죠? 누르면 뜨죠? 요거 누르면 요거 뜨죠? 550은 괜찮은데 400은 조금 좀 400 필요 없거든. 200만 해도 되려나? 해볼까? 200? 그리고 FPS 지금 고쳐도 돼요. 어? 지금 FPS 프레임 레이트의 준말이네. 써있네. 그죠? 프레임 레이트의 준말이고요. 1초에 12장 프레임 보여주게 돼 있다는 거고 백그라운드 색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고치면 되겠네. 이거 누르세요. 거기 있네. 마음에 안 들면 고쳐요. 흰색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거나. 이제 오케이 눌러야 되겠네.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요 셀렉션 툴이죠. 그러면 이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 다음에요 미리 보기 해봐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 보기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요 컨트롤. 이거 테스트 하는 거죠. 테스트. 움직임을 테스트 하는 거죠. 테스트 무비 컨트롤 엔터 외워야 돼요. 컨트롤 엔터 외워야 돼. 움직일 리가 없지. 계속 프레임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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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에 1번만 12번 보여주는데 어떻게 움직여? 2번에 뭔가 있어야 움직이지. 1번 1번 프레임이 111111 누구 어떻게 움직여? 그죠? X 누르세요. X. 자, 움직이게 하려면요. 옆에 2번 있죠. 이 프레임 이거 2번. 2번 클릭하면 이렇게 블럭 잡히죠. 그죠? 그러면요. 블럭 잡혔죠. 그러면요. 이게 동그란 키 있죠. 1번에 동그란 까만 게 동그란 거 있었죠. 1번 프레임에 까만 동그라미가요. 그림이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이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두 번째 종이에 그림을 그리려면 까만 동그라미가 하얀 동그라미든 까만 동그라미든 동그라미가 있어야 두 번째 종이에 그림을 그려요. 두 번째 종이에. 아니면 그림을 못 그려.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더라? 자, 위에 원래 단축키로 하니까 메뉴 위치를 모르겠네. 자, 첫날이니까 지금 단축키 안 쓰는 거야. 지금 죽어서 단축키밖에 몰라. 자, 위에 메뉴에서 modify 2번 프레임 누르고 해야 돼. 지금 1번 프레임 누르고 하는 거 아니야. 2번 프레임 누르고 하고 있어요. 모디파이 타임라인. 우리 패널이 타임라인에 있잖아. 그래서 그래. 타임라인에 동그랗고 까만 거 하나 필요해야 거기다 그림을 뭐 그릴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인다 뭐 글자가 움직인다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동그랗고 까만 거를요. 키프레임이라고 불러. 키프레임. 키프레임. 그래서 컨버트 투 키프레임. 키프레임으로 뭔가 전환해 준다는 얘기겠네요. 누르세요. F 다음부터 F6 할 거야. 그러면 까만 동그라미 생겨요. 까만 동그라미 생기면요. 얘를요. 좀 아래로 내려 볼까요? 이렇게? 좀만 내릴까?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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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번 클릭, 1번 키프레임 클릭, 2번 키프레임 클릭하면은 이게 뭔가 움직이는 게 되겠네요. 되겠네요. 자자자자자. 컨트롤? 테스트 무비? 테스트 무비? 다음부터 단축키를 할 거예요. 되죠? 1초에 12장 12번 1 2 1 2 1 2 1 2 12개. 어? 12개 프레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요렇게 1초에 보여 주네. 1 2 1 2 1 2 1 2 1 2 1 2. 요렇게. 요거 1초에 이렇게 보여 주는 거예요. 동영상 끄겠습니다.